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더덕을 쉽게 조리해서 맛있게 먹는 방법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자, 더덕이에요. 더덕은 집에서 뭐 흙이 묻어있는 것 같은 경우는 흙을 깨끗이 씻어서 칼집을 내어갖고 외핏 거피를 좀 벗겨내시고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된 더덕은 400g 정도만 준비해서 오늘 맛있는 더덕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집에서 더덕구이 해서 드실 때 더덕 같은 경우는 섬유질이 유난히 강해갖고 보통 밀대로 두들겨서 섬유질을 연하게 한 다음에 섭취를 하신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맛연사처럼 이대로 따라서 해보시면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맛있는 더덕 구이 볶음을 먹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사선으로 좀 길쭉길쭉하게 0.2mm 두께처럼 자, 일정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덕을 다 썰어봤고요. 자,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은 70g, 자, 화미표 백물엿은 24g 정도만 계량해 주시고요. 부천표 몽고 진간장은 10g, 한 스푼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마늘이에요. 자, 2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아, 그리고 또 참고하실 부분이 있는데, 업소에서 장사하신 분들, 마전사의 더덕구이 업소용 레시피가 또 따로 있으니까, 저 위에 태그 뜨는 거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자, 레시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춧가루를 넣기 전에, 자, 고추장과 물엿을 한번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넣어버리면 뭉쳐버리니까요. 잘 한번 섞어주시고요. 여기다가 고운 고춧가루를 8g 한 스푼만 넣어서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래요래 잘 섞어주세요. 아, 여기다 또 제일 중요한 양념을 빼먹었네요. 자,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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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을 넣어야지 자 더덕구이 양념장이 맛있어집니다. 믿고 따라해 보십시오. 맛있게 간이 잘 나왔나 한번 먹어봐야죠. 자,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 나중에 더덕을 볶고 나서 자 마무리로 대파를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는 20g 정도만 자 얇게 슬라이스 해갖고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양념까지 만들었고요. 자, 1차로 더덕에다 기본 베이스 양념을 해서 살짝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표 몽고 진간장이에요. 자, 15g 정도만 넣어갖고 자, 고루 묻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덕에 간장의 양념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자, 버무려 주셨으면요. 여기다 참기름을 14g 정도만 자, 넣으셔갖고 고루 잘 코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버무려 주세요. 다 쓴 비닐장갑은 휙 하고 던져주세요. 불은 중불조리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팬에다가 더덕을 넓게 퀴신 다음에 어느 정도 노릇노릇한 냄새가 올라온다 싶으면 한 번씩만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휘저어갖고 적게 되면 나중에 더덕이 곤죽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시면 펴주시고 뒤집어 주신 다음에 펴주시고 자, 앞뒤로 노릇노름하게 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덕을 요래요래 잘 볶아주시다가요. 더덕이 앞뒤로 노릇노름해지면 하나 정도 자 드셔보세요. 딱 드셔봤을 때 말캉말캉하고 쌉쌀한 맛이 참 맛있게 올라온다 하실 때는 베리굿 한번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다 이제 아까 만들어둔 양념장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장을 넣기 전에 고루 한번 잘 섞어주시고요. 불은 약불조리예요. 자 약불에서 양념장을 고루 잘 펴주신 다음에요. 최대한 자 스피드하게 고루 양념을 버무려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불은 약불에서 중불로 키워주신 다음에요. 안이 타지 않게끔 잘 뒤집어 가시면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에 불이 언제 끄느냐, 양념이 이제 눌기 시작할 때, 자, 더덕에 양념이 묻고, 이제 약간 꾸덕꾸덕하게, 자, 이제 타기 직전까지 잘 볶아주셔야지, 자, 맛있는 더덕 볶음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가 스톱하셔갖고 맛있게 만드셨으면 해요. 자, 맛있게 요래요래 잘 볶았으면 하나 먹어봐야죠. 간이 잘 나왔나. 자, 또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진짜 맛있습니다. 밥도둑 따로 없어요. 자,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양념장이 눌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때 썰어둔 대파도 올려주시고요. 자, 깨도 올려주시고요. 깨는 6g 정도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스푼이요. 자, 이렇게 양 다 넣으신 다음에 고루 한번 섞어주시고 나서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덕구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오늘 더덕볶음 맛있게 보이네요. 정말 맛있으니까 이대로 따라갖고 가족분들하고 만나게 응용해서 즐거운 식사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만나게들 해서 드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쉽게 간단하게 더덕구이를 드실 수 있어요. 이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